네,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ISO 1476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14764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국제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어느 분야라고요?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그리고 ISO 14764는 ISO 12207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상세화한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ISO 12207의 프로세스 개념도입니다. 이 개념도에서 기본 지원, 그 다음에 조직이 있는데,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 중에서도, 획공, 개, 운유 중에서도 특정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상세화해서 국제표준화 시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유지보수 프로세스, 지금 글자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착수, 문제 수정 분석, 수정 구현, 유지보수 검토 인수, 전환, 소프트웨어 폐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렇게 일련의 프로세스로 구현되어 있는 게 ISO 14764고요. ISO 14764의 구성 요소는 지금 여기 보시는 6개입니다. 즉, 프로세스 임플리멘테이션, 착수, 그 다음 problem and modification analysis, 수정, 문제 수정 분석, 그 다음에 수정에 대한 구현, 그 다음에 유지보수 검토 인수,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과 리타이어먼트와 전환과 폐기로 이어지는 이 6개 프로세스가 바로 유지보수 프로세스의 국제 표준인 14764고요. 그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표현하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표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답을 쓰실 때는 왼쪽에는 한글로 된걸 표현하시고 내용의 첫 상단에는 원문 그대로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로세스 구현 단계에서는 프로세스 계획 단계입니다. 프로세스 활동과 세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문서화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문제 및 수정 분석 단계에서는 시스템에 미치는 문제 및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 영향은 뭐냐? 유형과 범위와 중요성에 따라서 그 영향과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 구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유지보수에서 수정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즉 SDLC 라이프 사이클을 밟는 거죠. 기본 생명 주기를 타는 거죠. 기본 생명 주기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검토 인수 때는 품질을 검토하고 수정 완료하고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획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전환 단계에서는 전환 중에 소프트웨어 제품이 데이터 표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환 계획 개발 및 통보, 그 다음에 전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발견해서 병행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구환경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폐기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소유자 요구에 따라서 폐기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폐기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에 대한 활동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교육과 그 다음 관련자 통보 및 문서 보관, 폐기에 대한 문서 보관하시고, 소프트웨어가 폐기되더라도 데이터는 관련된 법이나 규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ISO 14764의 프로세스는 외부에 있는 3개는 필요해서 단위적으로 실행되지만, 내부에 있는 문제 수정 분석과 수정 구현, 유지보수 검토 인수는 사이클로 운영된다는 점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